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김길선의 평양만사입니다. 예. 예, 저는 심하인입니다. 예, 저는 김길선입니다. 예. 예. 어느덧 벌써 4월이네요. 4월이요. 예, 4월이네요. 예. 북한 같은 4월이면 새학기가 4월 1일이도 시작이 되고 4월 1일 진짜 새학기가 네, 시작되지.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4월 1일이 새학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학교에서는 공부할 새도 없이 정말 거의 밖에 나가서 야외 행사에 동원되고 제가 북한에서 1년을 쭉 주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4월이 정말 분주하고 정말 들뻑기는 4월이야. 학교 다닐 때도 4월이 제일 분주했던 달이었던 것 같고 직장 다닐 때도 4월은 늘 마음도 바빴고 몸도 바빴고 늘 들벗겨던 그런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적으로 들벗겼지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4월이 와서 막 꽃이 피고 지금 막 아름답게 야 꽃이 폈네라고 우리는 이런 감성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하루하루 아닙니까 4월이. 그렇지. 꽃이 피는 거 지는 거 이렇게 올려다 볼 새도 없는 게 여유도 없이 막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온 나라의 행사 온 나라의 뭐가 4월이 집중되어 있는데 글쎄 그렇게 돼. 지금 현재 북한에서 살고는 북한 주민들은 이 4월을 또 어떻게 얼마나 또 강구하고 얼마나 힘들게 쪼달리면서 들들들 벗기며 살아갈까 그것 좀 한번 기자님 좀 짚어볼까 합니다. 예. 북한 4월이 좀 살아보면 북한 4월은 정치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제일 들벗기 우는 달이 1년을 보면 제일 심한 달이 4월이거든. 그게 왜 4월에 이렇게 힘들죠? 예, 이게 4월이 행사가 많거든. 저 김일성 족속의 체제의 시조인 김일성이 배꼽 떨어진 날 4월 15일이 딱 있지.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 있지. 그 다음에 북한군 창립절이 4월 25일 아니냐. 북한군 만들어졌다는 날이. 그러니까 한 달에 소위 최대의 명절이라는 게 두 개나 들어가 있어. 네, 맞습니다. 4월 15일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그러고 또 4.25는 성군 국가이기 때문에 군국주의 국가이기 명절이라고. 때문에 군대 명절은 이건 정말 꼭 사회 사람이건 군대건 4월달은 자기 책상에 앉아서 자기를 할 새가 없는 게 4월달이야. 그게 4월이죠. 그러다 보니까 4월 15일이라는 김일성 생일과 그치. 북한 인민군의 어떤 명절 4월 25일이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4월달이 제일 힘들고 복잡하다. 저는 김정일의 생일을 되게 굉장히 또 크게도 세지 않습니까? 2월달. 겨울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스무스하게 넘어갔던데 4월이 제일 4월은 야외 행사를 그렇지. 해야 되니까 바빴던 것 같습니다. 4월은 춥지 않으니까 계속 바쁜데 우리 정치 행사만 놓고 보자. 네. 4월달 하면 뭐가 있니? 저 김일성의 생일을 계기로 전 사회 곳곳에 있는 모든 당 조직 세포 조직들에서 충성의 편지를 올리는 달이야. 편지. 충성의 편지. 그럼 김 부자한테다가 뭐 쓰는 편지를 올리는 달이야. 지금 달인가요? 김정은한테 충성의 편지를 다 올리는 거야. 세포별로. 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4월 15일 김일성이 저 우리 체제의 시조인 김일성을 받들었던 것처럼 김정은 당신도 어떻게 충실하게 받들겠다 이런 충성의 편지를 의무적으로 다 올려야 돼. 이게 첫째야.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알아? 편지. 예. 김일성의 생일을 맞으면서 모든 국가의 공장, 그 사무기관이든 노동 현장이든 농민 현장이든 저 체제에 있는 모든 직업군에서 축전을 올려야 돼. 축전이요? 김일성 족속의 충성의 축전. 기간별리로 올라가거든. 그걸 축전이라고 하는 건가요? 매 단에서 실령에게 올리는 축전을 올리는 행사가 해. 나는 그 편지를 너무 많이 써줬기 때문에 알거든. 민족 최대의 명절 몇 주기를 맞아서 우리 단의 암흑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어쩌고저쩌고 끝까지 김정은 암흑의를 충성으로 대대해서 모실 것을 뭐 국권이 맹세하면서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 뭐 이런 축전을 올리는 거야. 그게 축전인가요? 그게 축전이야. 너희도 축전 행사를 너무 많이 해서 기억도 안 날 거야. 매 단에서 수령회가 올리는 축전 행사를 해. 이거는 누구도 못 빠져. 축전 행사할 때는 다 참가하거든. 그때 되면 그저 모든 단에서 아침에 그 행사할 때는 그저 그 찬송과 그 고종 노래들 있지.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정일 동지 노래, 이젠 세계 부를 거 김정은 암흑의 노래하고 노래를 다 써서 부르거든. 그리고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 산가 축전을 올립니다 하고 쫙 탕비소가 랑도 가고 올려보내거든. 전역에서 다 벌어져.
그거 지각했다면 큰일 나. 그때는 일도 못해. 일도 못하는 거죠. 학생은 말이 학생이지 공부도 못해. 아, 원래 사업도 못하죠. 어. 축전을 올리는 행사는 네. 충성의 편지는 당 세포조직들에서 주라고 네. 축전 올리는 행사는 행정단위에서 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엔 간부들 개인 축전을 또 다 올려. 그럼 개인 편지라는 겁니까? 개인 편지지. 국방가군 당비서 이웅룡이 명의로 축전 올리고 이거는 본인이 축전하고 그걸 올려가면 돼. 근데 이때는 기자들이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그 시즌에는 여기저기 연구소들에 까지 가서 다 써줘야 돼. 내 같은 사람은 하루 24시간 모자라. 근데 이거는 간부들이 개인 축전은 저게 행사를 안 해. 네. 그냥 올려. 그냥 올려. 이걸 하거든. 그 다음에 4월에 그 4.15를 맞으면서 벌려놓는 행사들이 많아. 집단체조. 가장 대표적인 게. 네. 평양식 같은 거는 집단체조 참가하는 애들, 그 참가하는 애를 둔 부모들도 몽땅 여기에 매몰돼. 그, 저기, 국구리는 뭐, 엄마. 다, 그 학부모들한테 다 부과해.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를 한 행사를 아이들을 동원시키면서도. 부모가 다 해야 돼. 부모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애들 옷 단체복하고 그 계속 시연회 하면서 이거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는 특히 배경대거든. 이거 마지막에 한 번 색종이 내주고는 다시 안 내줘. 그걸 고칠 때마다 부모들이 다 구해야 돼. 색종이나 어. 이런 필수 그렇지. 뭐 이런 필수 소품들 있지. 부채요 뭐요. 옷부터 신발부터 그 건목 윤 이거 댕기 어. 한 번 내주면 끝이야. 그 다음에 매년 그걸 우려먹거든. 이제 집단체조 훈련 들어가면 작년에 썼던 걸 또 내다 줘. 뭐 그건 재수 없는 거는 망가진 걸 받는 애도 있어. 그건 망가지고 먹은 거죠. 일률적으로 다 주니까. 야, 줬다는 거. 그것만 그거 다 부모들 학생들 다 흉내만 해야 돼. 내고 그걸 다시 깎던 색칠을 하던 이런 것은 또 개개인한테 도둑질에서라도 다 해야 돼. 이게 큰 행사야. 그다음에 또 4월달 되면 4월에 범 친선예술축전을 또 불려놨잖아. 그거는 외국인들이 김일성의 생일을 축하해서 충성의 범 4월에 범 축전 하잖아. 온다는데 저는 진짜 북한에 있을 때 아주 그 어릴 적에 하도 4월에 범 예술 축전에 축전. 와서 노래를 부르니까 아 외국인들이 김일성을 좋아해가지고 엄청 흥모하는 줄 알았지. 엄청 흥모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북한에서 숙박하고 밥 먹고 노래 부르고 하는 거를 북한이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 다 공짜로 초청하는 것부터 돈 있는 나라는 안 와. 그러니까 뭐 모잠비크 막 이런 데서 노래 불러. 저 아프리카 사람들. 그다음에 어떤 건 한 명이 와 오는 나 볼가리아에 뭐 한 명이 와. 10개 국가가 오든 3개 국가가 오든 평양 시민은 다 동원돼. 얘들 공연장을 채워야 되지. 그 옆에서 재미는 없는데 그 박수를 쳐줘야지. 어디 갈 때마다 환영을 해줘야지. 평양 시민이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나 그 나라들에서 공짜로 비행기 티켓 제공, 먹는 거 제공하고 하는데 안 올 이유가 없어. 안 올 이유가 그렇게 없지. 해가지고 데리고 온다는 거네요. 환영은 우리가 다 하는 거야. 쟤네끼리 노래 부르고 하면 좋겠는데. 뭐 노래 와서도 그 가사 보면서 나 그게 제일 제일 웃긴 게 그거였습니다. 햄버게 요단 또오게 맞아. 이래서 이민은 대우디 있고 하면서 저런 바보들 우리도 와야지 그러냐. 저거는 실용 축소하려 와서 노래도 하나 제대로 안 암기를 와서 해야지. 그렇게 오잖아. 종이 들고 그랬잖아. 기억나시죠? 나지 다 그렇게 하잖아. 이제 엄마 무대 나서기 전에 받아온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잖아. 그렇게 그거 공짜로 매겨진다는 바람에 낙관 국가들이 다 들어오거든.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을 충성이 이어달리기 또 해. 생각나지? 이어달리기, 편지 이어달리기. 편지 이어달리기도 하고 충성이 개주 이어달리기도 해. 편지는 저 낮은 끝에서부터 뭐 평양까지 평양까지 메고 릴레이로 뛰잖아. 그 할 때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소년단에서 조직해서 하고 청년은 청년대로 청년 동맹에서 조직해서 군의 아예 시의 행사처럼 해가지고 릴레이로 가는 행사 출발시키는데 그 달리는 기간은 다 나 환영을 해줘야 돼. 그 실제 그 이어달리기에 참가하는 딱 정규면 4명에서 한 20명의 그 줄은 있잖아. 또 준비를 하잖아. 연습도 해야 되고 연습을 또 얼마나 많이 하니 이거 차고 또 폼 잡고 뛰는 걸
그게 그 군을 지나갈 때마다 그 군에서는 연도환영 또 나와야 돼. 다 연도는 환영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우리 만경대 기원학 4월달에 다 하잖아. 필수입니다. 필수 4월달에 진짜 무조건 직장 공장 기업소 평양 시민 대학생들은 무조건 한번 가야 돼. 다 4월달에 해야 돼. 그거 맞습니다. 커서 일할 수가 없어. 몇월 며칠은 어느 단위가 만경대 김일성이 배꼽 떨어진 집 만경대 생가 그 이거 무조건 다 가야 돼. 그걸 그렇게 수도 없이 가야 되나 진짜. 매해. 아 그래도 만경대는 너무 먼 데니까 단체로 갔다가 단체로 올 수밖에 없어. 그렇죠. 단체 버스 타고 가니까. 그래도 그나마 편하죠. 그나마 편안하지. 일은 안 하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김일성과 전시회를 또 해. 아, 김일성과 전시회. 어. 지역마다 김일성, 김정일이랑 온실이 있잖아요. 그 꽃을 피워놓고 또 북한 주민들이 또 참관하는 꽃을 만들고. 그나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언제 일을 합니까? 일 못해. 또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뭐. 4월 15일 당일에는 충성의 선서를 떠야 돼. 어, 김일성에게 다지는 선서 모임. 충성의 선서하고 그날 당시에는 다 동상에 참배를 또 가야 돼. 꽃 드리는 건 또 뭐. 죽는 날만 참배하는 줄 알아? 맞아요. 4월 15일 날. 배꼽 떨어진 날도 다 참배 가야 돼. 꽃 꺾어가지고 아침, 아침 일찍 모든 행사 시작 초 2배 그거 합니다. 평양시가 난리야. 그때는 그 당일에 평양에 사는 뭐 있는 모든 기관은 다 가야 돼. 만수대 언덕으로. 만수대 언덕으로 쌍동상 다 가야 돼. 이게 얼마나 끔찍하니. 그다음에 그 시간은 낮에 보장하제도 4월달이 31일이라면 60일대도 모자라. 그렇죠. 콩튀듯이 벗겨야죠. 콩튀듯이 벗기지. 그다음에 이것만 하면 끝나면 좋겠는데 김일성 김정일 위대성 선전한 다큐멘터리를 의무적으로 다 봐야 돼. 시간 하나. 영화문은 학습을 하잖아. 어, 영화문은. 서는 시간씩.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앉혀놓고. 그, 아이들은, 지방 같은 데는, 그, 저기, 조선소련단 연합단체대 이런 것 때문에. 지방에서부터 하잖아. 해서 중앙에서도 마지막 뽑아서 올라가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마지막 입단하는 애들의 행사, 전체적인 소년단, 아이들의 행사를 또 밖에서 또 밖에서 주도합니다. 다 하잖아. 그 2월 16일 있고 첫 시작이고 4월 15일 있고 66절 있잖아. 맞습니다. 평양시는 주로 저 만경대 혁명학원 거기서 하거든. 학생 대표들 뽑아서 그럼 뭐 항일의 노병들이 와서 이제 대미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해야 돼. 그것도 해야 돼. 그것도 해야 돼. 또 뭐가 있습니까? 4월 15일 당일에는 그거 한 다음에 기념 보고대를 또 해야 돼. 그 기념 보고대에는 간부들이 좀 모여 앉아서 하는 거죠? 간부들이 모여 앉아서 하지만은 우린 다 청취해야 돼. 아, 저기 맞아 회의실에 앉아서 회의실에 앉아서 그거 다 청취해야 돼. 맞아요. 2시간 3시간짜리로 그렇게 싫어한 거를 진짜 그랬던 기억이 다 나네. 그렇게 하잖아 아침에 이게 기가 막혀. 그 이거 다 그래도 집단체에서 또 공연한다면 행사성원으로 또 들어가야 돼. 외국인들이 온다면 그거 다 공간을 다 채워야 돼. 4월 달에는 정치 행사만 해도 이래. 월급도 안 주고 배급도 안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피를 말리고 빡세게 끌어내지. 아예 자기 일도 못해 그때는. 그 다음에 또 뭐 하는지 알아? 4월달 4월 15일 평양시 충중부도회를 또 해. 저녁에 김일성 광장에서. 이 준비를 2월달부터 해. 밤마다 애들은 낮에 낮대로 행사 달리고 저녁 7시면 김일성 광장에 다 모여서 쌍쌍이 계속 춤추는 훈련이. 그 재미도 없는 춤. 재미도 없는 춤을. 4월 10일 밤 야경 하나, 그걸 위해서. 근데 그날만 추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있잖아요. 그 파트별로 나와가지고, 어디는 어느 앞에 모여라, 어디는 어디 체육촌 앞에 모여라, 이래가지고, 그 모든 사람이 다 김일성 광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단체별로 이게 맡은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또 굉장히 오래 전에 또 춤도 추면서 그 훈련합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추는 건, 중앙이고 인민문화공전 앞에서 대극장 앞에서 체육장 또 어디 앞에서 또 어디 뭐 백공모 그 빙상관 있는 그 앞에서 그 앞에서 쌍쌍이 구역별로 다 나서 춤춰야 돼. 당일만은 춤추는 게 춤은 흥이라서 추는 건데 뭐 십수일 전부터 연습을 얼마나 합니까? 죽여주지. 이걸 다 해야 돼. 그 다음에 그거 언제까지 하나? 4월 25일 행사까지 쭉 밀고 나가. 4월 25일은 북한군 창립절 아니냐. 여기까지 계속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4월달에는 행사로 시작돼서 행사로 끝나는. 그러니까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정말 충성 복마전이야. 이건 눈 뜨는 거죠. 달려. 여기다 또 이거 정치 행사야. 그 다음에 일할 새가 없어. 이때는 3, 4월은
범철 위생월간. 범 딱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걸 다 보장하면서도 집에 들어가거나 직장에 나오면 짬만 있으면 청소로 또 해야 돼. 그렇죠. 검열하러 또 옵니다. 색깔을 칠하고 더 중앙에서부터 검열하잖아. 네. 상급에서 학교별로 검열하고. 그렇습니다. 뭐 핵가루 질 마당 쓰기 꽃나무 심기 잘하지도 않는 걸 무한 반복하면서 하는 거야. 참 그 핵가루가 한 번 칠하면 한 3년 가야 되는데 얼마나 칠감을 한 번 칠하면 그렇게 자주 안 하는 것 같은데 북한은 왜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그게 연예 행사야. 무조건 4월 달인 걸 해야 되는 거가 겁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하얀 벽이라도 해야 돼. 또 해야 되는 밖에도 해야 되고 교실 안에도 해야 되고 어디 길거리에도 해야 되고 심지어 꽃 심어놓고 나무 심어놓고 조약돌 위에다가 그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 조약돌 다 받고 조약돌 받고 그 위에다 핵가루 쭉 하며 나가잖아요. 4월 달은 애들 보고 꽃을 다 걷고서 길바닥에 다 뿌리고 수령이 오다 가다 꽃을 보면서 한순간이라 군심과 걱정 없이 예, 만들어 드리자 해가지고 꽃 심긴 또 얼마나 요란하게 하니 퇴근에 집에 들어가지 집에 들어가면 인민반에서 또 달고 그렇죠. 밥에 먹을 시간도 없어. 인민반 밖에 너네 복도는 왜 해치를 안 했냐 아, 또 해라 집안에까지 들어와서 이거를 어떻게 해라 담당 구간이 또 다 있어. 맞습니다. 우리 인민반은 김일성 광장이야. 아, 제일 그, 힘드네요. 제일 힘들고. 청소는 지방은 그 정도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매일 청소에 물까지 심지어 바깥으로부터 가지고 나가서 이거 하고 갖고 나가야 있잖아요. 돼. 여름에 그걸 인력으로 매일 바깥 아침에 들고 나가서 그 부지런 떨면서 하는 거 보면 밥에 먹고 출근할 시간도 없어. 평양 사는 사람들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그치. 했습니다. 지방보다 많이 힘들 것 같아. 근데 이건 평양이지 이 숙소판을 그대로 지방에서 다 하는 거야. 그래도 지방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지. 그 정도는 아니에요. 평양은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이 지랄을 구판을 벌려놓는데 북한 주민들은 그 정말 꽃 피는 4월에 네. 꽃이 나무에 꽃이 중고스러울 정도로 질려. 그렇습니다. 이게 북한의 4월이야. 이게 충성의 복마전이야. 아, 충성의 복마전. 귀신들이 몽땅 날 때 죽은 귀신, 산 귀신, 수령 귀신들이 다 충성이 그걸 그 뇌물을 받아먹겠다고 북한 주민들 이렇게 들볶아냐.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의문도 못 가지고 살았을 것 같지 않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돌아보니까 정말 일상이 4월 이거 일상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거야? 어떤 일개인 한두 명을 위해 가지고 전체 주민이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이렇게 피와 고혈을 쌓아야 된다는 게 참 한심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이 4월에 이 충성 복마전은 시스템이야. 매해 반복되는 거야. 이거는 지방에 추방돼서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온다면 이제는 4월을 잊어먹었어. 꽃 피면 4월인갑다. 아, 지금 가만 생각하면 그 쉴 새 없이 들볶던 그 4월을 어떻게 40년간 살았지. 나도 신기해. 한 27년 살고 왔는데 저도 굉장히 생각해보면 그 27년 산 것도 억울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은 게 나도 내가 기상천외해. 그러니까 미스터리야. 몰랐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죠. 전 지금 알면 그치. 다시 가서 너 다시 이런 데 가겠어? 못합니다. 저 절대 못합니다. 평양 시민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천하에 별난 자리를 주고 얼마만큼의 뭐 돈을 준대도 저는 좋습니다. 김정은 집사하래도 안 가. 김정은 우여 앉으래도 난 안 가. 저런 북한이 있는 한 그렇게 안 되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겪었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 여유로운 삶을 살면서 한번 생각해. 우리가 지금 북한에 있다면 대한민국 생활을 알고 북한에 가서 저 광경을 겪으라면 하루 한 시간도 못 있어. 맞습니다. 북한은 그런 나라예요. 너무 힘들을 것 같아요. 북한의 4월은 생지옥입니다. 충성이 그 복마전의 전체면을 말아놓고 널뛰기 시키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편안하니 누구 대통령 생일이라고 끌어내는 게 있니? 아무것도 없잖아. 없습니다. 국가 행사한다고 갈 사람은 가면 돼. 그렇죠. 안 갈 사람은 안 가도 안 가면 되고. 돼. 우린 TV를 즐기면 돼. 야, 우리 어떻게 살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 전 늦게나마 27년 살고 탈출한 것도 그 지옥을 탈출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감사합니다. 이런 생지역에 오늘도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평양시 이런 행사에 참가하는 거 쫄쫄 굶으면서도 수령의 신인과 운덕이라고 여기는 주민들도 거긴 가뜩해.
무지한 것들이. 그렇게 무지하게 북한 땅에 앉아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당하고 있을 내 가족들이나 내 주변 친지들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짠하다 못해. 너무 슬퍼집니다. 슬픕니다. 야, 북한이 자유화되는 날 이 저것도 다 없어질 거야. 그때면 북한 주민들은 4월을 어떻게 보낼까? 꽃구경을 다녀가는 거죠. 모란봉이 올라가고 용악산이 올라가고 꽃구경을 다니는 거죠. 구경 가기 싫으면 또 다른 거 하면 되는 거니까. 또 다른 거 할 거야. 대동강에 마음대로 나가서 낚시질하고 동물원 구경 가고. 야,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피타는 4월 북한 주민들 아무 관심도 없는 돈도 안 나오고 밥도 안 나오는 충성 복마전에 다 말려 들어가가지고 사는 게 사는 건지도 모르고, 야, 그렇게 사는. 힘들게 살았던.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평생을 그 체제에서 살다가 50평생, 60평생, 이런 자유로운 좋은 땅이 있는 자유세계의 삶을 1도 모른 채. 이만큼도 못 보고 죽는 거. 하늘나라로 간 또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피눈물이 나지. 참, 인생은 어떨 때 보면 좀 불공평하다. 싶기도 합니다. 김일성 족속의 악행이 이거 하나야. 우리는 축복받았어.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에 와서 오늘은 4월이 그 지옥 같은 것을 우리가 까고 있잖아.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하느냐. 우리 하윤 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앉아서 평양만사 이 여기 땅 앉을 때는 항상 북한 주민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말이 한마디라도 전해진다면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았지.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았지. 100번 1000번 공감하면서 깨나라고. 깨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오늘 북한의 4월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루어 보네요. 네. 참 피눈물 나는 4월입니다. 네. 네. 그래서 북한의 지금의 딱 4월 뭐 하고 있을까 하는 걸 한번 더듬어 보면서 저희가 2주 전에 이야기를 봤습니다. 네. 하루빨리 북한이 자유화돼서 이 4월이라는 이 충성의 족쇄에서 전체 북한 주민들이 해방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